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노션, 파이썬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전번 시간에 했던 소스코드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복사를 했고요. 그다음 임포트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뒤에 저희가 토큰으로 인증하는 부분들, 그 다음 페이지 정보들을 확인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와 같이 기본 페이지들은요, 항상 이렇게 소스코드를 Ctrl-C, Ctrl-V 하셔가지고 복사를 해놓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뼈대는 같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엔 저희가 투두 블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이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언을 할 때도 요것을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페이지 블록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안 하고 뒤에다가 저희가 페이지 블록 그 다음에 또 만약 텍스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블럭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동일합니다. 다 가져오는 거죠.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아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텍스트 방식을 한번 가져올까요? 그래서 텍스트 1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children, 네. 그다음에 add new로 하면은 페이지가 하나 저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텍스트 블럭 형태로 나는 하나 추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타이틀 명을 저희가 이제 선그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타이틀은요, 써지는 텍스트 안에 써지는 그 글씨입니다. 이걸 이제 타이틀로 여기서는 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1의 타이틀은 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선언한 방법이 조금 앞에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거 한번 봐야겠죠. 이 타이틀도 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를 눌러서 동작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쪽 보시면 타이틀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페이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다가 이제 다른 형태들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투두 블럭 하는 것들 요거 생성을 했었죠. 그래서 요번 선언은 투두라고 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2개, 3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to-do1에 저희가 타이틀은 영상, 찍기, 영상 촬영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의 같은 거를 저희가 기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 작성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o-do3는 타이틀은 어떤 걸 할까요? 뭐 회의 강의, 회의 미팅, 회의 여의도, 어제 여의도를 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정도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체크드죠. 체크드는 true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요것을 지우고 다시 한번 여러 개뭐 지울 필요도 없고는 테스트 아래다가 얘가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한번 되는가 보도록 할게요. 투두 블럭이라고 스프링이 틀렸네요. 틀린 것을 다 똑같이 Ctrl-C, Ctrl-V 해버렸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강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빠르게 작성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멈추고 요거를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런 이렇게 하시면은 동작된 것까지 지금 아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페이지가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페이지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그 다음에 할일 여의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중간에 뭐가 좀 빠졌네요. 이게 오류인가 아닌가 아니면 제가 좀 잘못 작성한 건가요? 요건 한번,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 작성했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변수 여러분들 잘 보면서 설정을 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페이지 1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요거하고 좀 헷갈리면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변수를 나중에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페이지 1, 그 다음에 페이지에 ch, children, add new, 그 다음에 페이지, 예, block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겠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든 거니까 페이지 1의 타이틀은 저희가 새로 생성된 페이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세 개의 블록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코드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드 블록이라는 것은 이제 IT 쪽에 있는 코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코드 블록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는 블록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children, add new, 네, 코드 블록. 이제 좀 적응이 되죠? 이제까지 실습 여러분들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것을 좀더더 테이블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 안에다가 저희가 페이지 안에다가 또요 안에다가 이거를 또 집어넣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살펴볼 건데 그때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드 블럭 같은 경우에도 코드 블록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나타나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5키 눌러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코드 블록인다라고 하면은 코드도 이렇게 블록도 이렇게 새로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이제 저희가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코드 블록만 한번 좀 바꿔보면은 이게 맞을 건데 랭귀지고요. 파이썬 한번 볼까요? 파이썬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그냥 동작 같이 시켜보죠. 이렇게 동작 시켜볼 거고요. 얘는 한번 지우고 너무나 이제 많이 작성을 돼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이제 F5키로 누르고요. 동작되는가 볼게요. 자, 붙잡고 할일 하고 똥, 예. 이게 실시간으로 생기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으로 기본으로 랭귀지가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거를 완전히 자동화하면은 여기서 직접 코딩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션 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다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재 이렇게까지 짠 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이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지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지 관리를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성공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 코드가 노션에 성공으로 되면서 기록이 되는, 그런 스크립트들도 파이썬으로 충분히 다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블록들을 한번 합쳐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뒤에 이야기할 그런 여러 자동화들을 같이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